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은 1962년에 태어나신 이민년 호랑이띠 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주역 운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녹화 시점은 2021년 8월 13일 낮 12시 5분경에 녹화 진행 시작했고요. 자, 그럼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 제가 던지는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운세는 100% 정확한 법은 없어요. 담백하게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정도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의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치는 거라 저의 제작 의도를 꼭 이해해 주시고 제 운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던지겠습니다. 자, 이제 점사를 가지고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거든요. 그래서 윗개가 물이 나왔고요. 아랫개가 천둥번개가 나와서 세 번째가 변했어요. 물은 그대로 아랫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제가 나눠서 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괴는 수레둔이라고 하는 물 아래에 천둥번개가 도사리고 있는, 즉 발전한다라는 의미의 괴가 상반기에 지금 배치가 된 부분이고, 윗괴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변화가 없으면서 태양이 천둥번개에서 태양으로 발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결실을 뜻하는 부분이죠. 이 괴의 이름 뜻 자체는 둔지기재라고 해요. 이 둔지기재의 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에 받게 되셨는데 굉장히 귀한 괴의 상이고 이제 사업이나 어떤 직장의 흐름, 금전 흐름,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부침이 있고 하반기는 결실과 보상과 혜택을 받게 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사업이나 직장운, 그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저처럼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기존의 직장인에서 창업하시거나 기존의 업을 바꾸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셔야 되는데 항상 2022년도 이제 오늘 염두를 하실 때는 굉장히 노력과 품이 많이 들어요. 노력과 품이 많이 많이 들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실속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힘을 너무 많이 빼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갑자기 누군가에게 억대의 투자를 받아서 본인이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 없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게 의지해서 창업을 하신다면 그것은 말리고 싶어요.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운적으로도 보았을 때 실속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시는 것이 좋고, 웬만하면은 천천히 가시라는 거죠. 불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너무 많은 힘을 뺀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업을 꼭 하셔야 된다 하신다면 거의 몇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오신 게 아니라면 창업은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동운, 이사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여기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죠. 당연히 문서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인을 하고 또 도장을 찍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특히 이 부동산
매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매매운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성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사도 이동이잖아요. 이 이사도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고, 이직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쉬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취직하시는 거. 실력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 능력에 맞게 소신 지원하실 경우에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취직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승진 시험. 두 쪽에서 이제 승진 시험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내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는 실속이 많이 떨어집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향으로 지원을 하셔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승진 시험은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부운. 또 이제 새로운 짝을 찾고 계신 분들, 이제 부부운, 애정운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전폭적으로 혈육의, 즉 가족, 혈육, 가족 이분들의 반대가 있다면 성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의 지원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성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도 할수 있는 말이다라고 이제 누가 의견을 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으로 친 거긴 하지만, 부부나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득을 하는,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뒷심이 떨어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계속 사소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시고, 배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건강은? 건강은, 전체적으로 이 띠별로름에 있어서는 많이 불리한 편이세요. 계속 건강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시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 계속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고요. 전체적으로 건강 자체는 불리한 해입니다. 그 다음에 대립하는 운, 싸움, 또 이제 또 법적인 소송, 송사 이런 걸로 가시게 된다면 되도록 빨리 합의를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베푸세요. 많이 베풀고 양보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2022년도는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동운과 관련해서 먼 곳으로 여행 가시려고 이제 계획을 쌓고 계신 분들,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여행은 짧게 하십시오. 되도록 장거리가 아닌 여행을 추천드리고 장거리 여행은 불리합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주역을 기초로 한 12달의 흐름을 주역 타로 카드로 펼쳐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역을 기초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양력으로 풀 겁니다. 12장을 뽑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핸드폰으로 다시 바꿔서 찍어봤어요. 조금 많이 번거롭거든요. 마이크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 중심이 좀 편한데, 소리가 잘안 들린다는 분들이 꾸준히 계셔가지고 제가 방법을 이번에 확 바꿔봤어요. 자, 상반기 뽑았고, 이제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제 1월달 보겠습니다. 이번 2022년 그 띠의 흐름이 아직 사람에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1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요.
하시는 일도 완만하고 흐름 자체가 유순합니다. 하늘과 하늘이 포개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또 본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인맥들만 들어오는 흐름이라 1월은 아주 아주 무난하고요. 당장에 1월에 어떤 결실을 내지 못하는 사업이나 장사 흐름이 생기더라도 실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순서이지만 하늘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아직 1월달은 땅까지밖에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 새해 흐름이 천지인 순서로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큰 계획을 세우시려면 당연히 이 인맥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월달, 명리적으로는 사람에게 이제 새해의 기운이, 새해 기운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흐름이고, 태풍 대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게는 참 자주 나왔던 괴고, 제가 소개도 자주 해드렸던 그 점사 괴인데, 태근, 호수, 그리고 풍은 엄청나게 이제 불어 들어오는 힘입니다. 큰 힘이고 큰 바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선 이상, 나의 그릇을 넘치게 하는 일들은 확장을 하거나 시작을 하시는 것을 이번 달에는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몇년 동안 노력해 오신 상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다거나 이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혹하는 일들, 내 눈을 속이고 내 길을 흐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멀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밸런스 있게 잘 조절하셔야 되시고 그만큼 건강도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도 그 밖에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너무 믿지도 마시고. 그다음 양력으로 3월달입니다. 택뇌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위께는 바로 호수이고요. 뢰는 이제 천둥번개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우리가 또 이괴가 나왔다면은 부당하더라도, 그다음에 탐탁지 못하더라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평불만보다는 그 사람에게 장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윗사람을 따르는 것, 조직의 의견에 따르는 것, 순응하는 것, 수순대로 내가 이해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어 해요. 이직을 하고 싶어 해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고 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고 내가 받고 배워야 하는 과정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성 간의 문제로 본인이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이성일 수 있고 또 그만큼 따르는 만큼 금융의 흐름도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달은 큰 어떤 고비는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시고, 이제 4월 달 보겠습니다. 3월은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4월 달은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지는 땅, 땅은 받아들이고 유순하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뢰는 천둥번개에 큰 기운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월달은 다시 운적인 회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운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분들은 4월달에 운적인 회복, 즉 장사가 굉장히 매출이 저조했고 계속 어떤 지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그런다면 4월달에 매출의 상승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기존의 아르바이트생을 다 내보냈던 사장님이라면은 이번 달 다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고요. 활력이 생기고 사업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점차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일상생활에서는 돈의 흐름이 유순하고 좋습니다. 건강도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셨던 분들은 건강의 회복이 4월달에 이루어지고요. 이제 행사가 많은 5월 보겠습니다.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화는 불이고, 수는 물입니다. 물 위에 이렇게 불이 올라와 있고, 미제라는 것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뜻입니다. 미제. 내가 다한줄 알았는데, 뭔가 금의가 있더라. 마지막에 뭔가 자료가 더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부족할지라도 나중에 잘될수 있고, 또 처음이 약간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결과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는 달입니다. 5월달이. 아마 현금과 자산의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곧 조만간 좋은 운이 찾아오는데 딱 그 새벽녘이거든요. 지금 운의 그 형상 자체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건강한 줄 알았더니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 이런 상황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계속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일을 거의 이름을 시키고 거의 맡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다 좋은데 하나가 지금 부족한 거죠. 다 좋은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은 발전할 겁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6월 달이죠. 천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천은 하늘이고 택은 호수입니다. 6월 달은 상반기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이제 생각만 했었던 일들을 버릴 수 있어요. 꼼꼼하게 준비해 왔었던 일이라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장 조사를 했던 분들이라면 드디어 이제 판을 버리고 드디어 실천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내게 남는 마진이 실속이 드디어 커지는 부분이고 주변에 또 내게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작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더 막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좋은 운이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상반기에는 뭔가 이제 좀 판을 벌려보려고 하는 흐름이 많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 7월달 보겠습니다. 뇌택김이라고 하는 저희가 참 자주 봤던 괴가 나왔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7월은 또 휴가가 많이 배치가 돼 있죠.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신체적인 활동성 자체는 이제 머뭇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창업,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거나 이사를 계획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은 몰이가 많이 따르는 달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쉬어가시는 것이 좋고 휴가가 있는 달답게 내가 노력 없이 받는 것보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운을 당겨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건강은 한 차례 다운이 되는 흐름이고 자 8월달은 택화액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기존의 판을 뒤집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명리적으로는 입추가 끼어 있어서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달이에요. 새롭게 이사를 가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거나 새로운 곳에서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그 베이스를 별개로 해서 드디어 이 1년 중에서 가장 내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 아주 좋은 달이에요. 또 원치 않는 좋은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재물의 흐름도 좋은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동안 어떤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들 빨리 끊어내야 하는데 여기서 질질질질 계속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런 인연들도 여기서 이제 이 8월달 기준으로 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나를 괴롭혔던 환경이 떠나갑니다. 그게 이 8월달의 흐름이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월달이에요. 9월달은 아주 좋은 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 위풍이라고 하는 괴가 위와 아래에서 바람이 포개어져서 불어오고 있는 형상입니다. 마음이 붕 뜰 수가 있고요. 바람이 불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많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풀어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되실 거고 자신감도 넘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운들이 드디어 내게 포개어져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행복한 고민과 갈등에 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9월 달은 나쁜 말 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운이 들어왔고요. 이제 10월 달 보겠습니다. 10월은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게 더 아주 좋은데 수동적이기는 어렵고요. 대장이라는 의미답게 내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내가 앞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천둥번개 아래에 하늘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운이 아주 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크게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큰 그릇을 운을 담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역시 이때에도 10월 달에도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들 추진하시고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에 나가시는 거 가능하세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넘치고 풍족하고 건강은 좋고 그만큼 또 상대방들과의 그 인연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넘겨짚거나 또 마음이 들떠서 자칫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릴 수가 있어요. 겉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칫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운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겉으로 이렇게 넘치는 운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공부를 하신다거나 혹은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과감한 도전도 괜찮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11월 달 보겠습니다. 입동이 있어서 겨울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풍수환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풀어지고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바람 아래에 어려움을 뜻하는 물, 물 위에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11월은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드디어 보상과 또 혜택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것들을 노력한 이상으로 협력하시는 동업자가 들어오고, 또 본인에게 내가 그동안 바랬던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그리고 금융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시기 질투라는 인연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주변에서 나를 두고 질투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쉽게 회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12월 달 보겠습니다. 산택손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12월은 이제 이 해에서 마지막 보는 달이기도 하지만 산택수는 마지막 고비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막히는 부분이고 잠시 머무르는 산이 이 호수 위에 앉아 있는 부분이고 어떤 과정이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과정 안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람을 잃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간관계 공부가 된다거나 또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예전에 이제 노력을 하시고 도전을 하셨던 과정에서 일부분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다거나 명예에 어떤 실추가 있다거나 또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겪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깊은 공부가 되어서 다음번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이 경험 자체가 내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일, 이 12월에 손을 대시는 일들은 12월 당장 이번 달에 결실로 돌아오진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들어오는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운에게 좋은 결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사람들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내게 도움을 주는 인연들이 들어오지 나를 나쁘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이런 사건 사고들은 아주 멉니다. 인연 자체가 멀기 때문에 체력을 기르시고 더큰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베푸시는 것으로 이 운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한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깨비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뵐게요.